안녕하세요. 전 전산학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오혜연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 핵무기 미사일 쏘는 버튼이 자기 책상에 있다라고 이제 자랑을 하니까 트럼프가 나도 있다, 내 건 더 크고 더 강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위터에서. 물론 이제 북미 관계가 지금은 조금 다르죠. 좀 좋아졌죠.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버튼이라는 거예요. 버튼이 있다. 트럼프에게는 그 강력한 무기의 버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생각해보면 이 영화 보셨죠? 매트릭스? 이 에이전트 스미스는 버튼이 없어요. 누군가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혼자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싸우고 뭐 그러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도 핵무기도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걸 수는 있는데 차이는 핵무기는 버튼이 있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정은이 누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만 인공지능은 누군가가 컨트롤하지 않아도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우리한테 조금 두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려는 것은 바로 이건데요. 우리도 인공지능을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인공지능의 주인을 버튼은 없지만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시는 집에 세입자인가요? 아니면 주인인가요? 주인도 계시네. 저는 세입자예요. 저는 세입자인데 화장실에 뭐가 이렇게 뭐 세면대에 뭔가 떨어졌어요. 뭔가 부러졌어요. 근데 저는 그 고치지 않고 되게 오랫동안 그냥 계속 살고 있어요. 왜냐? 제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 이게 집이든 차든 컴퓨터든 뭐든 어떤 물건이든 내 게 아니면 내가 주인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소홀해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게 이제 주인의식의 부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자라고 하면은 인공지능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 내용이고 오늘 15분 만에 말씀드릴 수 있는 세 가지를 잘 알면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 함수예요. Objective Function은 목적 함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이에요. 뭔가를 배워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화, 그리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적용.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인공지능의 언어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 언어는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컴퓨터 사이언스, 즉 전산학의 한 분야이고 전산학의 언어는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은 또 수학이에요. 수학은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학은 뭐 미분적분 그런 어려운 수학이 아니라 쉬운 수학이에요. 뭐 이렇게 덧셈하는 거 정도의 수학. 이거 물론 이제 같은 수학은 아니지만 알고리즘도 굉장히 간단한 수학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대로 행동을 한다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오래된 게임이라서 아마 젊은 친구들은 어린 친구들은 모를지도 몰라요. 팩맨이라는 게임이죠. 그래서 팩맨이 하는 거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갈 길이 있으면 앞으로 전진을 하고 더 이상 못 가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90도 회전을 하고 또 계속 가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유령이 있으면 피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바로 알고리즘이에요. 뭐가 있으면 뭐 어떻게 한다. 그렇죠. 뭔가 룰을 만들어 놓고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룰대로 행동하는 거.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이렇게 행동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판단하는 데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는 예를 들면 어떤 그림을 보고 어떤 사진을 보고 이 안에 뭐 자동차가 있다, 사람이 있다, 사람의 얼굴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려면 그것도 알고리즘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이 사진에 뭔가 원형, 타원형의 이런 길쭉한 형태가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 눈, 코, 입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찾으면 찾았다. 이거는 사람의 얼굴이다. 그게 없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얼굴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사진이나 뭐 그림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다 얼굴이 제각각 다르게 생겼고 또 이 빛이 뭐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사진을 멀리서 찍었을 때도 있고 가까이서 찍었을 때도 있고 이 변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순한 알고리즘으로는 어떤 사진에 얼굴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고 그거보다 좀 단순한 알고리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자라고 했을 때 이제 첫 번째가 제가 목적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팩맨을 만약에 이제 사람이 하면 그냥 제가 그 뭐 마우스든지 뭐 키든지 해가지고 이제 얘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한다라고 하면 사람이 이 인공지능한테 목적 함수를 정의를 해주면 돼요. 너의 목적은 이 게임을 하면서 만점을 내는 거야.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이 뭘 하냐.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해보고 한번 시도를 했더니 만점이 안 돼서 졌어요. 죽었어요. 유령한테 잡혔어요. 그러면은 또 해봐. 그러면은 또 했을 때는 좀 더 높은 점수를 내고 계속해서 만점이 될 때까지 얘가 계속 이 게임을 해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고리즘을 스스로 터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적 함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 만점을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이 목적 함수가 거기서 100점을 받는 거였다. 그러면 얘는 100점만 하면 그때 이제 죽겠죠. 가만히 있겠죠. 그런 식으로 목적 함수라는 것은 인공지능에서 인공지능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제 주인이 돼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얘가 인공지능이 행동을 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한 가지 방법은 목적 함수를 바꾸는 거예요. 자율주행차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율주행차에서 보행자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되겠죠? 보행자를 이제 치지 않으려면. 근데 만약에 보행자 인식을 학습하는 데에 쓰인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1000명 중에 999명은 어린이에요. 그리고 어린이는 한 명이에요. 그랬을 때 목적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할 때 그냥 제일 많은 숫자의 보행자를 잘 인식하자라는 목적 함수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는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린이 같은 이제 약자들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데 그렇죠?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목적 함수를 좀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를 인식을 못하면 혹은 어린이를 인식하면 900점, 어른이 인식하면 그냥 1점, 뭐 2점 그런 식으로 바꿔주면 뭔가 이 인공지능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이 어린이 한 명을 인식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인공지능이 어떤 목적 함수를 가져야 될지 우리는 생각하고 그걸로써 우리가 주인이 돼서 얘를 컨트롤 할 수가 있게 돼요. 이거는 이제 목적 함수에 대한 저희 최신 연구라서 제가 좀 연구 결과 자랑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인공지능이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하나 저희가 봤던 거는 언어와 색깔의 관계입니다. 꿈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색깔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 children, teen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색깔이 달라요. children은 하늘색, 연두색 그런 파스텔 톤이고 teen 이제 청소년에 가면은 블루 계열이지만 좀 더 진한 색이에요. 이건 뭐냐면 미국 인터넷 서점에서 표지의 그림 그리고 그 책을 설명하는 거 그거의 관계성을 딥러닝에 쓰이는 뉴럴 네트워크로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여기에서의 목적 함수는 뭐냐? 언어로 쓰여져 있는 설명에 대한 컬러의 디스트리뷰션을 잘 예측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려면 뭔가를 학습을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렇죠? 뭔가 목적 함수가 있지만 그 목적 함수를 가지고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학습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린이에요. 뭐 한 3살. 이 우리 세상에 대해서 처음 알아가면서 엄마한테 동물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고양이, 강아지, 뭐 엄마가 저거는 고양이야, 저거는 강아지야.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엄마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 아이가 뭐 영어권 나라에 살아. 그러면 엄마가 강아지야, 고양이야 하지 않고 That's a cat, that's a puppy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영어를 배우게 돼요.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도 똑같아요. 영어를 학습 데이터를 주면 영어를 학습하고 한국어를 학습 데이터를 주면 한국어를 학습해요. 저희가 자연 언어 처리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하는데 보시면 이제 단어들이 비슷한 유사한 단어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고양이, 강아지 모여 있고 뭐 꽃 이름도 모여 있고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수많은 문장들을 학습 자료로 주면 굉장히 빨리 쉽게 이런 거 학습할 수 있어요. 이런 정도의 인공지능은 지금은 보편화돼가지고 이 세상 모든 언어에 대해서 학습 자료만 있으면 쉽게 학습할 수 있어요. 한국어의 특징을 살린 모델로 학습을 한 결과 여기 보면은 동사의 시제가 바뀌는 게 보이죠. 가자, 간다, 갔다. 놀자, 논다, 놀았다. 만나자, 만난다, 만났다. 영어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영어는 뭐 영어도 물론 시제 동사가 바뀌지만 우리 한국어의 특성, 한글의 특성, 한글의 글자는 초성, 중성, 종성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성이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받침이 바뀌는 거죠. 그런 룰을 학습할 수 있고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한국어의 데이터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한국어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인공지능을 우리가 학습을 시킬 때 어떤 데이터를 주고 또 그 데이터의 특성을 어떻게 이 모델에 넣어주는지에 따라서 학습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가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일반화라는 거예요. 이 일반화가 뭐냐라는 거는 우리는 너무 일반화 항상 해요. 뭐냐면은 어떤 어린아이가 이제 아까 그 강아지 배우는 아이예요. 강아지를 뭐 계속 보면서 강아지는 크기도 다 각기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귀 모양도 다르네. 강아지라는 동물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다 학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뭔가 새로운 뭐 동물원에 가서 치타를 봤어요. 그럼 치타, 곰을 봤어요. 곰을 한 마리만 봐도 그 곰이라는 동물도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얘는 벌써 이미 학습을 했어요. 강아지를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학습한 지식, 쌓아둔 경험을 새로운 문제,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일반화라고 하고 인공지능의 세 번째 중요한 키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요새는 사실 되게 재미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풍경을 담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새로운 모델로 적용을 시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우리가 예를 들면 반고흐, 화풍을 학습을 막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사진을 그 모델에다가 적용을 시켜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뭉크의 화풍으로 다시 적용을 한 거예요. 다음은 칸딘스키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일단 이미 모델을 학습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학습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재능, 스킬 그런 것들을 새로운 것에 적용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세 번째 핵심적인 요소이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주인으로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배웠어요. 그렇죠?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알고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을 바꾸면 내가 인공지능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만 우리가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인공지능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내 삶에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나. 그렇죠? 목적 함수.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걸 배우고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배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디 어떤 새로운 문제, 어떤 새로운 영역에다가 활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들으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인공지능의 주인 또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미래를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